안녕하십니까. 늘 바다입니다. 오늘은 이해선의 시 코이 법칙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이라는 비단 잉어는 어항에서 키우면 8cm밖에 안 자란다. 냇물에 풀어놓으면 무한정 커진다. 늘 꿈나무처럼.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관상용 잉어죠. 어항에서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아 기르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좁은 어항에 넣고 키우면 겨우 7에서 8cm 정도 자라지만 연못에 넣고 키우면 20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물고기를 강물에 놓아주면 1m가 넘는 큰 물고기로 자란다고 해요. 7cm와 1m 사이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꿈이 어항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못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드넓은 강물과 바다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오른손에 낚싯대를 들고 왼손에는 20여 센티미터 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잡을 때마다 자로 물고기 길이를 재보았습니다. 고기가 자의 길이보다 크면 버리고 작으면 그릇에 담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묻자 낚시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은 지름이 20cm입니다. 프라이팬보다 더 큰 것은 먹을 수가 없어서요. 낚시꾼은 20cm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과 함께하면 꿈이 생기고 독을 품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독을 품게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이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소금물 한 컵을 마시게 하였죠. 맛이 어떠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짭니다. 스승은 제자를 호수로 데리고 갔습니다. 소금 한 줌을 호수에 풀게 하고 호수물을 한껏 마시게 했습니다. 소금 맛이 느껴지느냐? 아니요. 여기서 소금을 고난이라고 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소금의 양이 아니라 나의 그릇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금을 없애는 노력보다 나의 그릇을 크게 하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두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인 두뇌 그 자체를 키우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더 많은 인성, 창의성, 꿈을 담아내도록 말입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을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